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고 이런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고맙게도 여러분 이 최근에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수조사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2012년 총선이 마무리되고 2018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이제 어제 마무리돼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가 저한테 이제 보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간단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어제 울산 광역시 다섯 개 선거구를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바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항상 더불당의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울산 광역시의 다섯 개 선거구가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 몇 개죠. 56개 읍면동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평축의 56개의 읍면동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6개의 읍면동에 단 한 곳에서도 더불당은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58개 읍면동에서 단 한 곳에서도 더불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겁니다. 전산 조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뭐죠? 더불당 후보에게 대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드러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2018년에 사용한 겁니다. 56개 읍면동. 이 56개 읍면동이 전부 다 더불당이 승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그 이야기는 56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것을 뜻합니다. 다른 비유를 들게 되면 56개의 동전을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졌을 때 전부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로 따지게 되면 2분의 1을 56개 곱한 2분의 1의 56승입니다. 아마 수백 경분의 1일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군데에서도 이런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 빼기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전부가 56개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다 표를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 선거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동별로 다 같은 비율로 더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56개 읍면동에 전부가 다 이름 더해지도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전수조사에서도 명확하게 이름들 드러난 겁니다. 56개의 읍면동에서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왜? 표를 다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당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 제야 H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56개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거구별로도 차이값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차이값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읍면동이 주는 또 직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울산시의 56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예,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총선 현재 상황이 어떠냐. 예. 앞에서 나온 부분하고 좀 반복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제 방송을 정리정돈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50%는 디지털 조작이고 50%는 아날로그 조작이니까 디지털 조작의 핵심은 전산 조작이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율을 목표한 만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사전투표율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그냥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이 진짜 사전투표율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힘당은 입도 떼지 않았던 겁니다. 패배하기로 그냥 결심한 정당인 거죠. 다음 아날로그 조작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제가 투입하는 현장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몇 장을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론적으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에 사용하는 겁니다. 일명 선관위 이야기에 따르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도장 직접 날인 대신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 관철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김용빈 씨가 최종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틀 전인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겠다.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거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가 전혀 여러분들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손을 댈 걸로 보는 겁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역대 선거 10번 이상이 사전투표를 다 손을 댔기 때문에 꼭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고 거의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153석 플러스 알파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그냥 최소한 과반수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쇠뇌가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면은 국힘을 대패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덜 원하면 조금 대패시킬 것이고 그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 것이고 그 양반들은 뭐 경험담이 뭐 한 10번 이상 정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작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뿌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대통령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정직한 선거에 가까웠던 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가장 조작률이 낮았습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한 5% 정도였습니다. 아주 낮은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이 25%였으니까 5%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예.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배반하신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제가 동갑내기로서 대통령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중에서 무책임함은 진짜 여러분들 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정치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러면 그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이라는 사람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될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 전혀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에 이름들 그냥 달고 다니는 자유라는 것은 거짓 자유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가 보존되겠습니까? 완전히 헛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세력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협조한 겁니다. 나는 이것이 밝혀지는 날에 오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이것이 밝혀질 수가 없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날 걸로 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체제가 바뀔 것이고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겠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다 외면하겠지만 저의 통절한 그런 외침을 기억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수법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외면하고 나라를 보존한다, 국민이 편안하다, 내 노후가 괜찮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의 그 무책임함과 불성실함과 부정직함과 그 부분이 단죄되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대통령을. 아니면 폐대기체가 좀 중간에 쫓아내든지 다 그 사람들이 칼을 쥐는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한 남자로서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선거를 만지게 되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할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국민 눈치를 좀 보고 적당한 순에서 만지게 되면 153석 알파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고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이람들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왕창 하는 겁니다. 눈 감고. 그래봐야 국민들 찍소리 안 할 테니까 못 할 테니까. 그 두 가지는 그 사람들 마음에 달린 거죠.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들의 야심, 그 사람들의 성정에 달린 거고 국민들이 누구를 찍든 홍길동을 찍든 인격전을 찍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에 몇 명이 나오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합리적 추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너무나 통절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은 앞날을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본인들이 그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되면은 다음 대선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 며칠 남은 시간 동안에 정지 작업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악재가 이쪽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사 문제도 있고 뭐 호주 대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뭐 여러 가지 또 만들어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묵직한 그런 주제였습니다만은 또 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낙담하고 여러분들 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래도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이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역사의 물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작은 가능성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다시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